서울 신촌의 한 대학가. 변화에 민감해 유행을 선도하는 젊음의 아지트라 불리는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미각은 다름 아닌 고기와 어우러진 과일의 맛이다. 과일이 쌈이 될까? 도대체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일까? 이렇게 의아해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드셔본 다음에는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이게 이렇게 맞는구나. 고기가 너무 이게 맛있는 거예요. 과일 향하고 어울려서. 와인에 절인 사과를 비롯해 오렌지, 키위 등 계절 과일과 한우의 만남. 상큼함과 담백함. 이 두 가지 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쌈이라는 우리 음식 문화를 휘전적 감각으로 되살려 놓은 데 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한 요리 학원. 뭐 아무거나 다 넣으면 돼. 내나 오늘 우리 저 계란에 들어가고 이쁘게 딱 해갖고 담아. 그냥 담지 말고. 오늘 실습 중인 메뉴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퓨전 쌈이다. 간단한 조리 방법에 비해 나름의 맛과 멋을 살릴 수 있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어느 음식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퓨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입맛에 더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살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좀 새로운 쌈 같은 거 많이 찾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나 여러 가지 쌈으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퓨전 쌈은 정형화된 요리나 음식이 아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쌈과 소만 준비되면 무엇이든 가능한 요리다. 자기만의 독특한 취향과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고 간단한 조리 과정으로 재료에 따라 고른 영양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 퓨전 쌈은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서 그 재료에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그런 모양으로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곳에서는 유기농을 넘어 기능성을 강조한 쌈 채소가 주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돕는다는 기능성 바람이 쌈에도 불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일반 쌈배추에서 항암 성분이 48배가 더 높다는 기능성 쌈배추입니다. 네, 하나 드셔보세요. 이 제품은 배추와 순물을 교배하여 개발한 신품종으로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일반 배추에 비해 48배 이상 함유돼 있다고 한다.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지난해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이 기능성 쌈배추는 국내는 물론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해외 등지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기능성 채소 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렇다면 항암이라는 기능성을 지닌 이 쌈배추의 암세포 억제 능력은 얼마나 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신라대학교의 한 연구실에서 일반 배추와 함께 이 기능성 쌈배추의 암세포 억제 능력을 실험해보기로 했다. 먼저 두 개의 샘플을 동결 건조 과정을 통해 수분을 말린 후 메탄올을 첨가해 각각의 영양 성분을 추출했다. 이 추출액을 여러 차례 농축한 뒤 분핵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층으로 나누었다. 주로 메탄올 층에서 반응이 잘 나타나는데 이를 해동시킨 대장암, 간암 등 4가지 세포주와 공동 배양하여 암세포 억제 효과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과연 세계 최초의 항암 기능을 가진 쌈배추라 개발된 이 쌈 채소는 얼마나 그 기능을 갖고 있을까? 이른 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이 집은 대패 삼겹이란 신메뉴를 개발한 곳으로 유명하지만 고기에 곁들이는 다양한 계절 쌈으로 더 알려져 있다. 최근 웰빙 바람이 거세지면서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까지도 육식과 함께 쌈으로 채식을 곁들이면서 이제 이러한 쌈 채소와 고기는 우리 식탁에서 마치 실과 바늘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곳의 인기 비결 역시 쌈에 있다.
고기 하나만 주문해도 이곳에선 무려 30여 가지의 계절 쌈 채소를 맛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상추와 깻잎을 비롯해 다양한 향과 영양소를 지닌 쌈 채소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집의 주 메뉴인 쌈밥 정식은 웰빙 식단이라 불릴만하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신세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뭐 점심때는 회사원분들 많이 오시고 그 이후로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 바쁜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800명 정도 오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굳이 쌈을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식탁에는 항상 쌈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제 쌈은 우리 식단의 일부가 됐다.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쌈 채소의 생산량이 부쩍 늘어나면서 1998년에 이르러서는 생산량이 매년 200%의 성장세를 넘어섰고 2002년부터 일반 채소류와 분리되어 쌈 채소 경매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의 경우 상추 단일 품목으로 2005년 기준 22,780톤이 거래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상추 생산량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8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우리의 식탁은 풍성해짐과 동시에 기름진 식단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웰빙 바람이 서구화된 우리의 식탁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 양이 증가했죠. 서구시 식문화에 가까워지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섬유소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채를 같이 쌈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식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추쌈을 비롯해 김쌈, 곰치쌈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조선 말기 조리서, 시의전서를 살펴보면 쌈에 대한 효능과 가치의 인식은 이미 우리 조상의 지혜 속에서도 드러난다. 상추를 정이 씻어 다른 물에 담고 기름을 쳐서 개어 담고 고추장에 황육을 다져놓고 생선을 넣어 파를 계람하게 썰고 기름을 쳐서 실파와 숯갓을 항상 곁에 담으라. 조선시대 선비 지침서인 사소절의 기록을 보아도 이미 우리 선조들은 쌀밥과 생채를 쌈으로 먹는 영양학적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수저로 밥을 떠 밥그릇 위에 가로놓고 젓가락으로 상추 두세 입을 들어 밥을 싼 후 입에 넣고서 그 다음 된장을 떠먹는다. 상추 쌈은 손바닥으로 수담스럽게 먹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야채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밥 같은 경우에는 산성 음식입니다. 그런데 쌈, 야채 같은 경우는 알칼리 음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게 되면은 산도를 조절해 주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최근 육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샐러드의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이어트와 미용의 효과 때문에 신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샐러드를 이용한 채식 섭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샐러드는 쌈과 대비되는 서양식 채식 섭취 방법의 하나로 다양한 채소들을 섞어 드레싱을 얹어 먹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소를 통째로 먹는 쌈과는 달리 샐러드는 썰거나 뜯거나 잘려진 채로 드레싱과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단 과정을 거치는 샐러드식 채식과 쌈으로 먹는 채식 간의 영양 성분 보존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샐러드식으로 절단 과정을 거친 깻잎과 쌈으로 쓰이는 통깻잎의 비타민C 보존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채썬 깻잎과 통깻잎 각 30장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C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 공전의 비타민C 정량 분석법을 사용. 각각의 시료를 30분간 실온 보관 후 용매를 이용하여 시료에 포함된 비타민C를 녹여 그 양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두 시료의 비타민C의 양은 큰 차이를 보였다. 채썬 깻잎의 경우 통깻잎의 비타민C의 양에 비해 40% 정도 더 많은 비타민C의 손실이 나타났다. 썰게 되면요. 써는 과정에서
그 싸우는 절단면이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죠. 근데 비타민 같은 경우는 그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칼을 이용해서 썰게 되면은 철과 금속과 그 마찰을 하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죠. 이처럼 비타민을 비롯해 무기질의 공급원으로서의 쌈채소는 그 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쌈 재료와의 영양적 조화를 통해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상추쌈의 경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가 쌈장으로 보충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은 밥이나 육류로 보충될 수 있다. 따라서 상추쌈 하나에는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고기만 먹었을 때는 고기에 대한 특유의 비린내라든지 그런데 향이 좀 강했는데 쌈과 같이 먹음으로 해서 해소작용도 하고요. 이제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야채로 이제 커버를 함으로써 훨씬 더 건강한 식단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 깻잎은 비타민은 물론 칼슘, 철분 등 무기질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세포를 부활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키톤이란 성분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의 정유작용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그 야채들은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우리가 회를 먹을 때 깻잎을 곁들여 먹는 것도 이런 살균 효과 때문에 그 아주 좋은 그 컴바인이 되는 그런 식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추의 경우 동의보감에 의하면 와거라하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본초 강목에 의하면 상추는 정력에 좋아 이를 많이 재배하면 그 집 부인의 음욕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하여 남몰래 뒤뜰에 심어먹는 채소로 기록되고 있다. 체질에 따라 소음인과 태양인의 경우 궁합이 잘 맞아 식욕이 왕성해지고 피로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태음인은 많이 섭취하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상추 줄기에서 나오는 흰액에 포함된 성분인 락토신과 락토레신 때문에 진통이나 진정 작용이 있어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 문화는 자연과 함께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오늘날 우리가 친환경적 또는 자연 친자연적 그런 생태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쌈과 같이 우리 어른들이 함께했던 그런 문화가 활인 생기초, 그래서 사람의 힘과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기활인의 음식 문화 쌈은 조선시대 정조에 이르러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려지는 수라상에 오르면서 우리 전통식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됐다. 조선 말기에는 궁중에서도 쌈 상차림이라고 해서 임금님까지 드셨던 바로 쌈 상차림입니다. 이 상차림에 올려지는 찬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우선 그 진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밥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쌈은 일반적으로 상추쌈 그리고 쑥갓 그리고 간은 세파라 그래서 이제 잔파를 함께 이렇게 싸서 드십니다. 가운데 있는 이거는 절미 된장 조치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는 찌개라고 하는데 궁중에서는 찌개를 조치라고 합니다. 쌈장인 조치를 비롯해 보리새우 그리고 잣, 꿀을 넣은 약고추장이 또 다른 쌈장으로 오르고 소고기를 곱게 채 썰어 마늘, 생강과 함께 볶은 장똑똑이 그리고 병어 감정이 오르면 궁중 쌈 차림이 완성된다. 이 쌈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상추쌈은 성질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쌈을 드시고 나면은요 음료로 드실 때에 이거는 계지차입니다. 그래서 이 계지차는 성질이 상추하고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계지차는 찬 성질을 지닌 쌈의 후식으로 제공되어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언제나 몸속에서 평안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약선적 기능을 하였다.
이처럼 약선적 효과를 지닌 쌈의 절정은 바로 밀쌈으로 만든 구절판이다. 밀쌈에 다양한 채소와 육류를 싸서 먹는 쌈으로 황색은 위장, 적색은 심장, 청색은 간장, 그리고 백색과 흑색은 각각 폐와 신장과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오장육부를 튼튼히 해주는 약선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오방색을 포함하고 있어 현대의 컬러푸드에 버금가는 구절판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기능적 약선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구절판이라고 그러면 궁중 음식의 또 대표적인 또 음식이지만 그 음양오행이라는 그런 동양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만든 음식이고요. 그래서 옛날서부터도 이 다섯 가지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오방색을 다 음식 속에다 넣어서 그 우리의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아주 오래전서부터 연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대대로 또 이렇게 물려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약선식으로 자리 잡았던 쌈이지만 이미 그 시작은 훨씬 과거로 거슬러 간다.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군락을 이루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졌기에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채소를 언제나 수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채소는 둘의 품앗이 등 협업을 중시하는 우리 농경문화 속에서 함께하는 먹을거리로 자리 잡아왔다.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 모내기와 같은 공동의 작업이 끝날 무렵 점심참을 차리기 위해 텃밭에 심어놓은 각종 채소를 한 움큼씩 따는 아랑네의 모습이나 마을 어귀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에 여유롭게 참을 즐기는 모습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네 시골 풍경이다. 그 참 속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쌈이었으며 쌈은 너무나도 정겨운 전통 식문화였다. 우리는 옛날에 농경사회였죠. 그래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거나 밭일할 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품앗이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쌈 하나면은 부족하지 않은 밥상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 먹는 문화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쌈은 대륙과 해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한 우리 민족의 기질과 정서를 담고 있다.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인 정서를 지닌 우리 민족은 한옥 구조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내포형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안채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그 주변을 담장으로 둘러놓은 한옥의 구조나 싸서 매는 모양의 한복 옷매무새라든지 장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몸을 싸는 전통은 이러한 내포형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 내포형 문화가 우리의 음식 문화 속에 투영된 것이 바로 쌈이다.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농경 문화 속에서 조상들이 쌈을 통해 그 속에 내포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기복 사상이었다. 매년 정월이면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쌈을 싸서 먹었고 이를 통해 액을 털치고 복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홍성무가 쓴 동국세시계에 의하면 정월하고도 상원, 즉 대보름에 행하는 세시 풍속으로 복리라 하여 복을 싸먹는 복쌈을 들고 있다. 대보름날에 취나물이나 배추잎 또는 굽지 않은 김에 밥을 싸서 먹는다. 복쌈은 여러 개 만들어 그릇에 노적 쌓듯이 쌓아 성주님께 올린 다음 먹으면 복이 온다. 이는 인일까지 일곱 가지의 나물을 먹어 병을 앓지 않고 추위를 견뎌내었다는 형초세시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여기서 형초세시기란 중국 양자강 유역에 번성했던 초나라의 세시와 풍습을 7세기 수나라에 이르러 정리한 풍속서를 말한다. 형초세시기라고 이제 알려진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초나라의 그 세시 풍속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책에 의하면 정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7일, 1월 7일이 이제 인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7일 동안은 생야채를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초 세식의 정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월 대보름날에 먹는 그러한 시식 음식으로 상추쌈이 하나 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의 세시 풍속에서 전래한다는 이 기록은 상추의 유입 경로와도 일맥상통한다. 상추는 원래 지중해 지방의 작물로 인도 히말라야를 거쳐 중국의 사천 지방으로 전래된 후 다시 한반도로 전래된 작물이다. 사천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인데 아프리카에서 그 원산이라고 보는 벼가 인도를 경유해서 역시 사천에 와서 벼가 또 그 전파 기착지로서 중요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추 하면은 그 벼 재배 작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원으로 볼 때 상추는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전래된 작물이다. 이 상추는 청금채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청금을 주고서야 구할 수 있는 채소였다는 의미로 중국 수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상인이 가져온 상추를 청금채라 불렀다는 해석도 있으며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의 상인이란 설도 전한다. 하지만 연대기로 보아 고려인들이 수나라의 상추를 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기상 그 시대는 고구려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의 역사서 해동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고려국의 사신이 오면 수나라 사람들이 채소의 종자를 구하면서 대가를 몹시 후하게 주어 이름이 천금채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상치이다. 묵계 귀세에 이르기를 상치는 귀국으로부터 왔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하였고 창의록에서 이르기를 고국에서 왔다 하였고 천록지어에 이르기를 고려에서 왔다 하였다. 이는 아마도 귀국이 잘못 고국이 되고 고국이 다시 고려로 된 것인가. 전대의 역사서를 두루 상고해보아도 귀국이란 나라가 없으니 상고할 수 없다다. 귀국은 한자의 귀자는 그거는 고구려가 아니죠. 한자의 귀에는 그거는 분명히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도 아닙니다. 귀국은 어느 나라냐면은 티벳 근처의 나라로 지금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동 역사에 기록된 고려인들이 생채로 밥을 싸 먹었던 사실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미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상추가 완전히 우리의 전통 음식 쌈으로 자리 잡아 다시 중국 원나라로 역수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 상추의 진정한 가치는 당시 원나라 시인 양윤부의 원공사 난원자병에 잘 나타나 있다. 해당화는 꽃이 붉어 좋고 살구는 빛이 눈에 보기 좋구나. 더 좋은 것은 고려의 상추로서 마고의 향기보다 그윽하구나. 아리랑 가락으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에 모처럼만의 오일장이 섰다. 흥겨운 정선 아리랑 장단만큼이나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바로 곤드레 나물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모양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곤드레는 고려 엉겅퀵과 작물로 해발 700m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향이 강하고 맛이 담백한 식물이다. 죽이나 나물의 재료로 쓰였던 곤드레가 최근 이 지역 향토음식연구회의 노력으로 웰빙식 곤드레 쌈밥으로 다시 태어나 정선의 향토 먹을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곤드레는 건나물이나 이렇게 뭐 그 제철에 삶아 먹는 것밖에 몰랐는데 저희들은 절임에서부터 또 쌈밥을 이용하면은 어린이들 뭐 소풍을 간다거나 어른들 어디 여행할 때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해봤는데 또 된장도 서리태 된장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좋고. 이처럼 쌈 문화는 그 지역의 자연과 지형. 그리고 풍속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되고 변형되어 온 우리 고유의 음식이면서 동시에 음식 문화다. 경남 남해 지종마을. 이곳 역시 쌈 문화가 지역의 특산물과 어우러져 발달한 음식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상선도와 남해읍이 만나는 물목으로 이곳은 물길이 좋고 물살이 빨라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온 원시어업인 죽방념어업이 성행하여 이곳의 멸치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멸치가 전통의 쌈 문화와 결합한 음식이 바로 멸치 쌈밥이다. 30년 넘게 멸치 쌈밥을 해온 이 식당엔 전국 각지에서 멸치 쌈밥을 맛보기 위해 달려온 손님들로 넘쳐난다. 주인장이 직접 담근 간장과 된장, 그리고 텃밭에 심은 상추에 신선한 남해 멸치를 어우러진 이 집 밥상은 어느새 이 동네를 멸치 쌈밥촌으로 만들어 놓았다. 좋은 맛이 나죠. 멸치 다시를 내갖고 멸치 뼈를 구워갖고 멸치 해하고 나면 그 간대 뼈가 나오는데 그걸 구우면 육수가 너무 좋아요. 정선의 곤드레 쌈밥과는 달리 남해의 멸치 쌈의 경우는 쌈 채소가 아닌 쌈 재료에 지역 특산물이 도입된 사례다. 하지만 쌈 채소든 쌈 재료든 지역의 특수성과 어우러진 쌈의 계승 발전이란 점에서는 두 지역 모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쌈은 지역의 풍속 또는 자연이라는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어 각 지역마다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특별히 이제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재료를 쌈에다가 더 추가를 한다든지 또 쌈장 자체도 또 많이 나오는 뭐 해산물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묵은지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양한 고지방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채식 문화라고 볼 수가 있지요. 경상도 쌈 차림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쌈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 쌈 외에 콩잎을 쪄서 쌈으로 이용하며 겨울엔 배추 속대에 쌈을 싸서 먹기도 한다. 이때 쌈장은 멸치 젓갈을 주로 이용한다. 또한 남해 지방에서는 쌈 재료로 주로 고등어 같은 생선류를 고추장찌개처럼 자작하게 끓여서 쌈으로 먹기도 한다.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박한 쌈 차림을 갖고 있는 충청도의 경우는 주로 꽁보리밥을 상추나 배추 속대에 담백한 생된장과 함께 싸서 먹게 된다. 충청도 하면은 그냥 여름철에 뭐 이렇게 금방 만든 그런 막장에다가 좀 묽게 끓인 양념장으로 해서 그 호박잎쌈을 즐기는 아주 소박한 그런 그 쌈 차림이라고 본다면 이 전라도식은 전라도는 원래 음식도 뭐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쌈 차림도 전라도식은 여러 가지의 그 쌈에다가 그 쌈장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음식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는 다양한 생쌈 외에도 미역, 다시마 같은 다양한 해조류를 쌈으로 즐긴다. 특히 쌈장의 종류도 다양한데 된장에다 고추장 양념을 넣은 쌈장이나 멸치 젓갈 양념장, 그리고 양념 간장, 혹은 생청국장에 고춧가루를 넣어 쌈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돼지고기를 쌈 재료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10만 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 회산 백년지다. 흙탕물 속에서 맑은 꽃을 피운다 하여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백년은 인도 이집트를 원산지로 하는 식물로 7월에서 9월 사이 꽃을 피운다. 열매 연실은 약재로, 연뿌리는 식용으로, 연잎은 연엽주나 술로 쓰이는 백년은 지혈과 어혈 제거는 물론 기침 가래를 잠재우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을 지닌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푸짐한 전라도식 상차림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은 바로 연잎 쌈밥이다. 쌈으로 직접 먹지는 않지만 조리 과정에서 연잎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 성분이 쌈 속에 들어있는 오곡밥에 녹아들어가 맛과 영양면에서 뛰어난 무한의 향토 음식이다. 특히 아미노산 성분인 셀레늄이 다량 함유된 무한 백년 쌈밥은 지역의 고기능성 특용 작물이 쌈문화 접목되어 향토 웰빙 먹을거리로 거듭난 좋은 사례다. 무안 같은 경우는 이 연은 축제와 농업과 또 제조업과 관광 이런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쌈밥은 실로 상당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우리 농촌과 지역 축제 그리고 향토 먹을거리의 결합. 이런 가운데 앞으로 무안의 연잎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충북 충주의 한 쌈채소 농장의 유통센터. 전국 10곳의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매장을 통해서만 유통시켜 소위 명품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이곳 쌈채소들은 생산뿐 아니라 이후 소비자들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에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매출액은 무려 수십억 원대에 이르며 유통량 역시 2003년 이후 매년 100톤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농장이 택한 것은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이다. 이는 외국산 채소들이 대거 수입되면서 국내산 채소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무려 100여 종에 이르는 쌈채소를 재배하는 이 농장은 자체 개발한 생태순환 농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먼저 씨앗의 발화 단계부터 살균 처리한 천연 안반수를 이용하고 있다. 옥과 맥반석 그리고 수출 토양에 공급하여 산성화를 방지하고 한약재와 미생물을 함께 발효시킨 퇴비를 직접 만들어 친환경 다품종 소량 생산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가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아주 힘이 막강해졌죠. 옛날처럼 많이 준다고 사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새로운 트렌드도 그러한 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러한 깔끔하고 소량이지만 안전하고 맛있고 기능적인 채소들 점점 더 찾는 추세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6월의 녹음이 한껏 어우러진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도시민들이 오랜만에 자연의 푸르름을 만끽하고 있다. 가족끼리 농장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이 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쌈축제 현장이다. 친환경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이 행사엔 이날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근데 맛이 다 틀려요. 이것도 쌈사라다. 최근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우리 쌈채소 역시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와 결합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쌈축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우리의 쌈을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기능성 먹을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장에서 직접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먹었는데 이렇게 신선한 맛이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쌉싸름한 맛도 있고 맛있으니까 일단은 쌉싸름하고 또 신선도도 월등히 낫고 또 아삭 씹히는 맛도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먹게 됐어요. 6월의 푸른 자연 속에서 느끼는 채식의 미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연의 일부를 그대로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연이 빚어낸 소박한 밥상인 쌈은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생기활인의 문화로 재발견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100여 종의 쌈채소들의 품종을 살펴보면 외래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쌈채소 시장에 외래종의 침략이 조용히 진행되는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6종학자가 오랜 기간 개발해 상품화에 성공한 이 기능성 쌈채소다. 이 쌈 문화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문화인데 지금 기존의 그 수입 그 쌈채소가 대부분 수입돼서 오는 게 많습니다. 뭐 국내에서 육성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비율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대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대라 그 수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육종을 하고 있죠.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배추와 양배추를 종간 교배하여 개발한 이 기능성 쌈채소는 칼슘의 경우 배추의 3배, 철분의 경우 배추나 상추의 4배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성 물질인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이 높아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기능성 쪽이라는 것은 결국은 품종이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품종 육성이.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거의 이제 기능성이다 보니까 이제 색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다 지금
거의 기능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색소예요, 색소. 안토시아닌이라든가 뭐 베타카로틴이라든가.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 사람의 입맛을 당길 뿐 아니라 각종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의 색소 성분은 주로 씨앗의 발화 단계에서 생성되는데, 이때 식물이 싹을 틔우는 에너지 속에서 기능성 물질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의 쌈 채소 시장은 이러한 기능성 연구로 흐를 것이란 판단 아래 이관우 교수 역시 이러한 색소 성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쌈추에 붉은 색소를 가미한 홍쌈추와 홍경채, 로얄채 등의 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 이쯤에서 우리 제작진은 한 달 전 실험 의뢰한 항암 성분을 지닌 기능성 쌈 채소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배추와 순무를 종간 교잡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는 이 기능성 쌈 채소의 암세포 억제 능력은 과연 얼마나 나타났을까? 간암, 유방암, 대장암 세포 등과 함께 배양해본 결과 이 쌈 채소의 성분을 분해한 여러 층 가운데 특히 메탄올로 분해한 층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대장암 세포와 함께 배양한 시료에서 암세포 억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200 마이크로그램 퍼밀이라는 그 농도에서 약 90% 대장암 세포주를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그에 반해서 같은 그 분핵층인 메탄올층에서 그 일반 배추는 약 한 10% 정도 아주 낮은 그런 암세포 성장 저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암세포와 공동 배양한 이 쌈배추의 메탄올 분핵층 양이 증가할수록 암세포의 형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암세포의 괴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밤늦은 시각 가게 영업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는 이손희 주부.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이 기능성 쌈채소를 즐긴다. 5년 전 암투병 이후 치료에 성공했지만 이후 재발 가능성을 염려해 이 쌈채소를 먹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 결과 식후 포만감의 억제는 물론 변비에서부터 피부 미용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아픈 지가 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또 재발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항암 배추가 베타카로틴이 뭐 48배 가길래 기가 좀 다잖아요. 처음에 먹어보면 자기가 느껴요. 한 봉지가 3일분 정도 돼요. 한 봉지고 300g이. 한 사람당 한 봉지 300g 갖고 3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니까 혼자서요. 이 기능성 쌈배추는 국내의 한 종묘 기술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능성 채소다. 지난 2005년 기존의 배추와 순무를 종간교배해 개발한 이 쌈배추는 그 기능적 효과로 입소문을 타고 점점 그 시장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 평 정도의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중국을 비롯한 해외 채소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성 채소를 손에 쥐기까지 그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장이 빨라 수확량이 많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이 쌈배추가 개발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이란 시행착오의 시간이 흘렀다. 이런 종자를 얻으려면은 배추의 암술을 배추의 암술에다가 순무의 수술을 갖다 발라줘야 되는데, 어릴 때 꽃 목물일 때 이것을 핀셋으로 벌려갖고 강제로 교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종간 교잡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간 교잡을 좋은 품종을 만들려면은 다른 데서 좋은 유전 인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간 교잡 종자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해야 1개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성 쌈 채소는 암세포 억제 효과는 물론 항산화 효과로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격적인 부담은 일반 채소에 비해 크지만 미래의 쌈 채소 시장이 가격 경쟁을 넘어 기능성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란 전망으로 그 개발과 상품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외부의 농산물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기능성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 기능성 종자를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에다가 기능성을 가지게 소비자들에서 인기를 끌 수 있고 이것은 가격 경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 외국의 수입 농산물을 막으려면은 기능성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유통 라인이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 소비량이 많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의 가정에서 소비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이 기능성 쌈배추의 소비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발효와 채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 가운데 김치와 된장이 발효의 대명사라면 쌈은 우리만의 대표적인 채식 문화다. 쌈은 오랜 세월 향유되어 온 우리 민족의 별식으로 누구나 즐겨온 독특한 식문화다. 다양한 자연의 산물로 몸에 생기를 돋우고 활력을 얻었던 우리 민족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생기 활인초를 즐겨왔다. 쌈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다다랐다. 단순한 청정자연 채식을 넘어 몸을 이롭게 하고 질병을 예방해주는 기능성 약선식으로의 진화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약초, 우리 산에 나는 그 산나물 같은 경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그 쌈의 종류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글로벌 감각에 맞는 우리 그 토종 속에 보이지 않는 가치체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아주 감동적인 그 채소 유전자, 그런 경우를 오늘날 우리가 그 흔히 우리가 문화도 음식 문화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를 살려내는 길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 음식의 또 특징은 뭐냐면 약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서 먹는 그러한 약선적인 개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이 세계화되는 것은 전통에 입각한, 그러니까 전통,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약선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약선에 입각한 그러한 세계인의 입맛이 맞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일찍부터 청금채로 알려졌던 한반도의 쌈은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궁중 약선식으로 거듭나면서 그 가치와 효능을 넓혀왔다. 이러한 약선식 속에 녹아있던 선조들의 지혜는 21세기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쌈의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쌈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우리 쌈의 재발견은 그 속에 담긴 쌈의 기능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전통 약선 쌈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기능성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